번째 우리 챔피언 진동 몸치리 비법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신 검정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호 몸신의 시크릿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의 건강 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크릿피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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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잉 아 웃겨 얼굴이 빨개 잉 우와 답다 뭐야 일단 턱구리를 항상 하고 계시네. 홀댄스의 상남자 신동호. 야외에서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저게 공항인데요. 공항에 네? 공항이요? 네, 공항에 이제 그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거든요. 제주도 공항에. 와, 비행기 쫙 날아가네. 와. 와. 저 뒤에 계신 분이 신경 거 안 쓰시네요. 몇 번 했단 소리예요. 몇 번 했네. 와, 진짜 장난. 저 뒤에 분들 있잖아. 뒤에 분들 못 봤어. 맞아요. 네, 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본인들 뭐 사진 확인한다고 못 보셨어요. 네 번째에 네. 계신 분은 그 CNBLUE의 정용화 선배님 아니신가요? 네. 아, 본인인 줄 알았는데? 네? 아,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 네. 정용화 선배님이 닮았어요. 네. 아,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아니, 제 주변 지인분들이 네. 머리를 내리거나 했을 때 그냥 정용화님이 살짝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해주시고. 아, 봐봐. 아, 내가 헷갈릴만 하잖아. 그래서 그 사진 고용하는 네. 거예요, 피드에다가? 네, 고용한 겁니다. 아,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인가 봐요. 네, 정말 친한 분들 있잖아요. 와우! 다 좋아. 제대로다. 너무 상남자. 내가 신동호다! 저 사진은 바디 프로필 중에서도 이제 네. 폴을 이용한 폴 프로필 사진인데요. 폴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강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편해지고 뭐 당연히 폴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폴을 이용한 이제 남자들의 꾸민 동작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크루분들이 저 동작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가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경환 오빠 하고 싶대요. 경환 오빠. 네, 어제부터 얘기 다른 사람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경환님은 제가 보기에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은 아니 방송가에 경환 씨 방송가에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허경환의 허가 허리허라고. 그만큼 허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일단 그러면 자신 있는지 먼저 퍼포먼스 예, 보도록 하죠. 볼게요. 예, 근데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예. 잘 봐라.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워야지. 왼쪽 어깨를 대줄 거고요. 왼쪽 승모근을 대줄 거고 왼손이 키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오른손이 왼손 위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지금처럼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 간다!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엉덩이 조금만 내려줄게요. 그렇지, 여기서 버틸게요. 무릎 엉덩이 조금만 내려줄게요. 그렇지, 여기서 버틸게요. 됐다. 무릎 엉덩이 조금만 내려줄게요. 그렇지, 여기서 버틸게요. 됐다. 미끄러진 거. 이거는 버티신 건데 손이 미끄러진 거. 통영 후배. 이게 사실 야, 그리고 옷을 입으면 더 많이 미끄러지고요. 예. 맨살이 훨씬 더 잘 달라붙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일진 쌤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몸이 탄탄해. 할 수 있죠. 아, 네, 안 돼. 해보겠습니다. 아, 뭐 이거 입고 하세요. 잠깐만요. 네. 이거 왜냐면 네. 옷을 네. 벗어야 유리하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옷을 아예 너무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 뼈인데. 살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살은 다 살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 뼈를 대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예. 자 왼쪽 승모근 대주시고 그렇죠 왼손 위에 오른손. 오 자세 나와 자세 나와. 가슴 위로 올려주시고 어? 맞아요. 오. 하나 둘 와. 다리 살짝. 하나 둘 와. 다리 살짝 열어주고 다리 V 그리고 다리 뒤로 넘겨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렇지 정지. 나이스 나이스 와. 천천히 내려볼게요. 그렇지 버텨볼게요. 그렇지 와.